양천계 목탑 없이 하고 법상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탑이 여기 있어요. 목탑 같이 보려고. 박자가 한번 하셔도 대방광불암경 영소살약 창계남 화장세계 묘자나진법신 연재설 너사나사가나모니 대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에
세력고 보양무설제대중기 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나누기를 일미진중감지방일체인중영여실무량원거중일념 일념적심무량원구세집체오삼교 인굴량당격별서 조안심지변정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불려 목덕과들만 모여가지고 목덕을 안 치니까 꼭 뭐 안고 빠진 것 같다. 그럼 박자 안 맞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목덕과들이 어떻게 박자가 안 맞아. 지난 시간에 정행품을 이제 끝내고 현수품인데 현수품은 두 권으로 됐죠. 십신법문,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주 인과로 이야기할 때 부처가 성불 하는 육품 이야기가 그렇고 7품부터 38품까지의 이야기는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봐도 역시 이제 그 과정이고 그 다음 이제 보통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해가는 과정 그것은 이제 선제동자의 구법 행각 그 과정도 결국은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간 유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화엄경은 이제 3주 인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성불하는 과정,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나눠드린 염화실지는 세 번째 그림인데 해운비구를 이제 칭견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림은 참 볼수록 아주 이뻐요. 목판본 그림이 돼가지고 현수품까지가 십신법문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품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장소도 옮기고 법회도 달라지고 법문을 하는 장소도 이제 달라지는 그런 그 정말 새로운 그 환경이 나타나죠. 수미산에 올라가죠. 수미산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미산에 올라가면 이제 개성으로 찬탈하는 개찬품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환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시종일관 개송으로 산문은 없고 순전히 개송 형식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현수품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심의도원공동모 장양일체재선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본문도 이 현수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마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이죠. 제12지1 했는데 12번째 품이고 또 권수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수보살의 문법이라 현수라고 하는 말은 어지른 자 머리 숫자잖아요. 어질다 어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가장 어질고 현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문수보살이 말을 먼저 꺼내죠.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질문하면은 현수보살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무탁, 무탁난 청정행 대공덕이 그랬어요. 탁난이 없는 혼탁하거나 어지러움이 없고 아주 청정한 행. 그 행에 의한 큰 공덕을 설에 마치고, 그것은 결국 뭔가 정행입니다. 정행이 무탁난 청정행이에요. 청정할 정자 하나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정행품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무탁난 청정행. 그 끝에 정행, 요것만 이제 따서 정행하죠. 혼탁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아주 청정한 행. 그 행에 따른 큰 공덕, 이런 말입니다. 그 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야말로, 오로지, 예, 일거수 일투족을 중생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정행품의 요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든, 잠에서 일어나든, 의자에 앉든, 일어서든, 걸어가든, 옷을 입든, 심지어 뭐, 화장실을 가든, 머리를 깎든, 세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중생을 떠올려서 중생을 위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통큰 마음, 원래 이제 환경은 대신 본부가 공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살이나 본부를 하더라도 대신 본부, 마음 큰 본부가 공부하는 내용이 환경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통큰 마음을 쓰자, 요즘 표현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통큰 마음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한 가지 내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절 뒷방에서 하는데 전국구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또 그 외에 또 승려가 아닌 전국구들도 또 많습니다. 아주 고정된, 고정적으로 와서 받아가는 그런 승속을 막론하고 전국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종무소도 있고 원주실도 있고 주지실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성자들도 다 있고, 또 암자에 가도 뭐 암자가 한 10여 개 암자 되니까 암자에 가도 한 10여 분의 원주 스님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다 이제 정기적으로 오니까 참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쓰냐. 그래, 좋다. 내가 니인데 찾아가가지고도 생활비를 보태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와서 나에게 복을 지어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순간 지나가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한번 마음을 써봐요. 그러면 속이 좀 가라앉아. 평안해져. 그거 아주 좋은 마음이잖아요. 평소에 실천은 제대로는 다 못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 내는 것이 그 복받을 마음이잖아. 내가 찾아가서도 줄판인데, 일부러 와가지고 돈 들여서 와가지고 나보고 복지어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런 생각 한번 해버리면요, 아주 싹 사라져요. 매달 정기적으로 와서 그 참 준 것도 없이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뭐 보기 좋은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의 그 형식, 몰골이라는 게 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잖아, 되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 이제 여기 정행품에서 우리가 배운 거, 통선방. 전번에는 세상 사람의 모든 의식주를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있는데, 뭐 잠깐
내가 그 말하자면 보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야. 괜찮지 않느냐.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 경험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처방전이야. 오늘 이야기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처방전이고 그 내 편차고 또 그런 마음 쓰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마음 쓰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오히려.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끝까지 발끝까지 그게 실행이 된다면은 참 그 복받을 마음이죠. 정말 복받을 마음이. 그래서 내가 소임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너그럽게 크게 빚을 내서라도 보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있는 거 가지고 너그럽게 쓰자 너그럽게 쓰자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탕난 청정행 거기에 대한 큰 공덕을 설에 마치고 지난 시간에 정행품이죠. 요 현시 보리심 공덕고로 보리심 공덕을 현시하고자 한다. 보리심 공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또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무탕난 청정행에 대한 큰 공덕은 차원이 또 다른 거야. 보리심에 대한 공덕은 이게 또 다르다고요. 청정행 아주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보리심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개성으로서 문현수보살왈 현수보살에게 개성으로 물어 가로되 아금이 제보살하여 내가 지금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설 불왕 수청정행원이 부처님께서 지난날 설왕 청정행 닦은 것을 이야기했으니 그게 정행품이죠. 정행품 닦은 것을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인, 여, 당어, 차례 중에 인자는 어지신이는 그 말이에요. 현수보살은 또한 마땅히 이 법회 중에서 연창 수행 승 공덕하소서. 수행하는 수승한 공덕을 수행에 대한 수승한 공덕을 연창하소서. 연설에서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안수로서 청법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법사를 법상에 이제 청할 때 요즘 또 이제 노래로 하고 하지만은 옛날 개송으로는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희중생사 이렇게 시안수 없잖아요. 그 아주 근사한 형식이라 그게 다 이 황정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거 법식입니다. 전부 그 예식도 보면요 전부 그런 경전에 근거해서 하지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죠. 그 개송을 하나 또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는데 제불 허답이라 찬불 허답이라 부처님을 이제 찬탄하고 답해주기를 이제 허락한다 그 말이. 이시에 현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하기를 선제인자 응 제청하소서. 훌륭하다 인자시여 응낭이 자세히 들어소서. 피제공덕 불가량일세 저 모든 공덕 발심공덕입니다. 보리심을 바란 공덕이에요.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었어요. 악음 수력설 소분 호리니 나는 지금 힘을 따라서 내 힘 따라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내 힘을 따라서 내 아는 대로 소분만 이야기하겠다. 소분만 이야기하겠다. 유예대의 일적순이라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을 뿐이다.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정도의 그런 거 공덕을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가 포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제 자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그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고 뭐 내가 깨달은 바도 없다 또 뭐 아는 바도 없다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핑계 삼아 합니다. 그건 순전히 핑계죠.
하루 행자 생활을 했으면 하루 행자 생활을 한 만치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고, 6개월 행자 생활을 했으면 6개월 한 만치 있을 것이고, 3위로서 4년간 강원 생활을 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훌륭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10년, 20년 절반 먹고 살았으면은 할 이야기가 없고 배운 점이 없고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 아주 그 저기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많지만 하는 거예요. 성의를 다해서 아는 많지만 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자세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그런 경우를 꾸짖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이거 매일매일 짜니까 자기들 식구가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이걸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짜면은 동네 사람들 한번 다 공양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유를 한 달 동안 안 짰어. 한꺼번에 짜려고. 그래, 한 달 후에 우유를 짜니까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다 말라버리고. 그와 같이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바로바로 자기가 배운 만치, 자기가 공부한 만치, 자기가 경험한 만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언제 다 깨닫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뭐 30년, 40년 후에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때는 벌써 30년, 40년 선방에 있고 나면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전혀 할 줄 몰라. 멍청이가 돼버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폐인이 돼버려. 거의 폐인에 가까운 상황에 이른다고요. 그럼 그때서 이제 늦어서 다시 뭐 법상에 올라가려니 누가 청해주나 또 아는 거나 있나. 평소에 연습을 30년 이상 안 해놨는데 그 대책이 있나요? 안 되는 거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1년 공부했으면 1년 공부 한 대로 하고, 2년 했으면 2년 한 대로 하고, 한 달 했으면 한 달 한 만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자세가 그렇잖아요. 내가 힘 따라서 소금만 조금만 이야기 하겠는데, 그것은 큰 대수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은, 한 방울 물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나마 하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부처님 밥 먹고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크게 아주 빚지는 일이죠. 발심의 덕이라. 야규 보살 초발심에 만약 어떤이가 어떤 보살이 처음 발심하며 서구 당정 불보리하며 맹세코 마땅히 불보리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 증득하기를 구한다면은 피지 공덕 무변제하야 그 사람의 공덕은 그 사람의 공덕은 변제가 없어. 끝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불가 칭량 무여등이다. 가히 칭량할 길도 없고 더불어 같을 리도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발심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증득하려고 한다. 그 마음만 낸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진 그 사람의 공덕이 변제가 없다 이 말이죠. 헤아릴 수도 없고 더불어 같을 리가 없다. 그런데 하왕 어찌 하물며 무량무변급에 구수타도 구수지도 제공득과 한량은 세월 속에서 갖추어서 지도 닦은 것, 지도의 제공덕을 닦은 것이겠는가. 지도 매 지위마다 닦아야 할 바람일, 육바람일도 좋고 화엄경에서는 이제 십바람일이죠. 도는 십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지는 보시바람일이 추가되고 나머지 구바람일은 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지는
시계바람일이 추가되고 나머지 구바람일이 보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돼 있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무튼 어떤 바람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바람에 대한 그 모든 공덕을 닦은 것이겠는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초발심한 것에 대해서 초발심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공덕이 한량 없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계속 닦아간 그 공덕이야 이를 말할 수 있겠는가. 시방일체 제열애가 실공칭량 불능진인이라 시방일체 모든 열애가 다같이 함께 칭량한다 하더라도 다 칭량할 수가 없느니라. 칭량에 드나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칭량 칭찬할 수도 없고 드나일 수도 없다. 여심무변대공덕은 이와 같은 가없는 큰 공덕을 악어머 중에 설소분홀이니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 비여조족 행이공이다. 소이공이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새가 허공을 날아갈 때 발이 그 허공을 찍고 가는 것과 같다. 새 그 조그만 발이 허공을 밟고 가는 그 흔적도 없고 설사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발이 이 드넓은 허공에 그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와 같이 보일 듯 말 듯한 정도의 그런 작은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가 대지 일미진이다. 또 큰 땅에 이 지구상에 작은 미진, 작은 하나의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아니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우리도 뭐 불교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땅에 미진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큰 대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는 거예요. 저 대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어디 엄두를 내겠어요? 그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또 드넓은 땅에다가 작은 먼지 하나 그거 있으나 마나 할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에 먼지 하나 정도지만 해야 되고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 정도 되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 포교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발심의 상이라고 들었어요. 행상. 보살발이 구보리가 보살이 뜻을 발해가지고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비시 무인 무유연이니 이것은 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살이 마음 내가지고 보리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불법성 생정신일세 불법성 우리가 삼보 그러죠. 세 가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한 보배 불법성입니다. 그 불법성에서 정신 청정한 믿음을 내세 이시이생 광대심이라 이것으로서 광대한 마음을 낸다. 불법성을 믿는 그 출발에서부터 광대한 마음, 온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넓고 큰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불구오욕 급왕위와 오욕과 그리고 왕위와 그리고 부요자락 대명칭, 부요는 부자, 능력함, 그리고 스스로 즐기는 어떤 즐길거리, 그리고 대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주 존칭, 소문, 뭐 인기, 대명칭을 요즘 말로 하면 인기죠. 큰 인기.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용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왕위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공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큰 인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즐길거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단이 영멸 중생고 다만 영원히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이 세간 이 발심이니라 세간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불법은 뭐 이론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제대로 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뭐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고 하지만은 정말 뭐 자기 수행의 가치와 또 세속적인 어떤 그 부귀공명에 대한 그런 가치,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이게 사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라. 그래, 불법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다 보면은 이러한 그 중생을 위한 마음,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 생기게 돼 있죠. 뭐 처음부터 뭐 중생을 제도하겠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나도 한번 깨달아 보겠다, 뭐 이런 큰 마음 내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성인의 가르침을 잡고 접하고 살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게 되었습니다. 의원관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의 성품이 있는 관계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여이라 제중생하야 항상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장엄국토 동양불하며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다. 국토를 장엄하는 것도 중생을 위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결국은 중생을 위한 것이다. 수지 정법 수재지 하야 정법을 수지하고 재지 여러가지 지혜를 닦아서 정보리고 이 발심이니라. 보리를 정득하기 한 까닭에 발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심 발보리심, 축생보고도 뭐 만나면은 의뢰의 발보리심하라 그러죠. 자기 발보리심은 놔두고 축생부터 이제 발보리심 시키는 것입니다. 자미 득도 선도 타라고, 자기는 득도 하셔야 제도를 얻지 못해도 남부터 제도한다 하는, 뭐 갖다 맞추면 이제 그렇게 맞아지긴 해요.